이제 한국에 있는 동성애자들, 뭐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뭐 인식, 뭐 생각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저는 성소수, 한국에 있는 성소수자들이 유난히 한국 사회에서 차별적으로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뭐 커밍아웃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 발언하고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야기한다는 것 조차가 위험한 일이 되고, 이것을 실제로 박혔을 때 자신의 삶에 재난으로서 당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이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뭐 커밍아웃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주변 친구들. 네, 주변 친구. 저는 남자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젠더로서 남성이어서 사실 게이인 친구들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게이인 사람들은 제 앞에서 선언을 했을 때 감당해야 될 두려움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우선 없었는데, 제가 지금 중학교 선생인데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한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그때의 관계는 저를 어떤 그러니까 약간 스승과 제자 이런 식으로 만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여성 그 레즈비언이라고 불리는, 네네, 여성들 경우에는 제법 많았죠. 앞으로 어떤 뭐 친한 친구나 지인이 사실은 내가 게이다, 뭐 혹은 레즈다 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다면 그때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전 사실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기다 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뭐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소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네, 되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편이고, 요즘 이게 게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역 커밍아웃을 해주면 되게 좋다고, 네, 나는 성소수자들에게 열려있어라고 미리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기 더 쉽다고, 그래서 스스로 역 커밍아웃도 저희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뭐 주변에 있으시거나 그런 건? 제 친구 중에는 이제 게이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트랜스젠더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한국 사회에서 포기하고 다시 그냥 자기 원래 성대로 사는 친구도 있고. 그런 분들을 사귀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게 있나요? 전후 뭐 달라진 거 전혀 없고, 그냥 처음부터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쟤는 여자, 뭐 쟤는 남자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이상할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제가 뭐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서 친구로서. 네. 저는 거부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과거에는 남자들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남성. 심각하게 남성이 여성스럽다. 뭐 학교에 늘 한두 명씩 꼭 있잖아요. 예, 예, 맞아요. 뭐 그런 것이 하나의 혐오의 대상으로, 뭐 기집애처럼, 뭐 여자처럼 왜 이래, 그러니까 지금 얘기 한참 나오고 있는 여성 혐오란 것도 사실상 우리 남자라면 모두가 기본적으로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온 여성 혐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 하나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게이들을 봤을 때는 더한 극혐이었죠, 요즘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정서가 계속 있다가 한 19, 20살? 이때쯤 이제 페미니즘을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그걸 공부하면서 저는 계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이 가부장적 질서가 한국 사회 내에서 얼마나 팽배해 있고, 이 질서 안에서 남자는 진짜 남자가 돼야 되는 거고, 반드시 꼭 남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는, 그런 체제 안에 내가 커왔던 거구나라는 걸 저는 페미니즘 공부하면서 그걸 좀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남성으로서 남성이 아닌,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뭐 N개성이라고 해서 뭐 남성 여성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성들이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런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지금 뭐 결혼하신 네. 아 그래서 아까 얘기 네, 지금 되게 쓰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나눠요. 우리 아이가 동성애자일 수 있다. 네. 어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아, 그냥 딱 생각해도 거부감은 아직 하나도 없고 뭐 남편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아 되게 재밌고 신기하겠다. 일단 우리는 이성애자로 컸으니까 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까지 그런 식으로 염려를 두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고쳐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병이 아니잖아요. 고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애를 못하게 할 순 없지.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가 사실은 게이거든요. 네. 악수. 아, 네. 호응, 호응 한 번. 같이 한 번. 네. 감사합니다. 그때 힘들어서. 네. 그 뭐지? LGBT 축제 작년에 갔는데. 아, 네. 난 너무너무 거기서 감동받았던 게. 네. 그거. 우리는 연대할수록 강하다. 네. 어, 그거를 누가 딱 그거를 들고 있는데. 와, 완전. 아, 나 지금 말하면서 막 떨린다. 난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좋아. 작년에 우리 그거 보고서 소름 돋아가지고. 근데 어떤 너무 어린 꼬마 남자애가 엄마 미안해 나 게이야 막 이 편말을 들고 있고 막 이러는데 너무 아름답고 막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우면서 요즘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인터뷰 와서 그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자기 학생입니다. 네네. 이제 아 이제 한국에 뭐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 생각, 사회적인 편견 다 떠나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